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 키워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5m 하면 깜빡이 끄시고요.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서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 한번 하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블록홀도 보시고 보행자 주의하십시오.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자, 왼쪽 나오는 차 없죠? 우측. 바로 우측 깜빡이고 150m 우회전. 자, 여기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어린이 보고요. 자, 전방에 빨간 불이면 어떻게 하라고? 일시 정지. 자, 일시 정지. 중립은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좌우 확인. 그리고 안전하면 출발. 자, 왼쪽 직진차 주의하면서.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횡단보도 지금 빨간불.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 지금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었죠. 이때 정지했다 가야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래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왼쪽 보고 30m 지나고. 아까 거기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미리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유턴 깜빡이. 여기는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아까 우회전 돌자마자 횡단보도 하나 있었죠. 근데 제가 A코스, B코스, C코스 할 때는 없었는데 방금 같은 경우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일시 정지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저는 그냥 갔는데 실격된 거예요. 저처럼 실격 안 되시게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무지껏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아셨죠? 자, 기어 넣으시고. 자,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리시고 3차로로 진행. 보건용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좌측 깜빡이 바로 켜고 30m 주행. 왼쪽 보고 이때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 유지하세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30m 진행.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6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멈추면 네,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500m 좌회전. 좌회전 60 안 넘게 주의. 자, 300m 좌회전.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에 안전 확인.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되죠?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자, 속도 줄이면서 좌회전 시로 바뀌는 거. 자, 정지 가면 실격. 자, 급브레이크 값은 7점. 그래도 실격되는 것보다 나아요. 멈추면 중립. 자, 신호등 잘 보고 계시고.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우측 깜빡이. 오른쪽 보고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 자, 버스가 완전히 멈추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좌측 깜빡이 켜야 돼요. 예. 자, 왼쪽 보시고. 아, 그냥 가네요.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비상 깜빡이를 켜놓으면 이제 완전히 멈추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우회전입니다.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자, 빨간불은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오른쪽 끝으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세요. 불법 주동차. 왼쪽 보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불법 주동차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30 진행하고 오른쪽 보시고 차 없으면 질러 연결.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죠. 초록불이죠? 그러면 정지할 필요 있다 없다. 근데 여기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네. 멈췄다가 자 확인하고 출발. 일단 멈춤이 있어요. 여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요거 일단 멈춤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자, 사람. 자, 10초 안 걸리니까 중립 안 놓고 좌우 확인하고 사람 없음 출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차 보면서. 자,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킵니다. 자, 뒤차 있을 때 속도를 줄여버리세요. 줄이면서 네, 들어갑니다. 왼쪽 완전. 자, 뒤차 양보를 해준 거네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네, 비상 깜빡이 전체를 킬 필요는 없어요. 멈추면 중립. 시험볼 때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2차로도 좌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못 들어오면은 2차로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진로 변경 하셔도 돼요. 화살표가 좌측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 꼭 1차로에서 좌회전 안 해도 됩니다. 좌회전 되면.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화살표가 좌회전 우회전 다 되어 있네요. 이거 시험장에 물어보세요. 좌회전 해도 되는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 하셔도 돼. 못 들어오면. 예. 그리고 돌고 나서 옮기면 되잖아요. 그지? 자, 1차로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500m 유턴. 깜빡이 미리 킴, 아직 더 가서 킬게요. 너무 걸려. 자, 이제 깜빡이 키고. 자, 들어가기 전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안전지대 밟으면 안 됩니다. 안전 확인하고, 속도 줄이면서.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여기 30m 안 되니까 요거는 진로 변경 괜찮아요. 껐다가 다시 켜고 유턴 깜빡이. 자, 보행 신호네요. 그러면 다 돌리고 우회전 차 없으면 진행. 자, 오른쪽 3차로. 이렇게 보건자 써도 되고 보건자 안 써도 되고. 요때 지속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정해진 구간이 없어요.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빠르니까 60 안 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500m 우회전.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 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초록불이니까 일정지 안 해도 되죠. 횡단보도 사람 주의하면서. 자,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진행.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왼쪽 보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자, 초록불 비보 좌회전. 앞에 택시 주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저 앞에서 멈추고 이제 시험을 끝낼 겁니다. 영상은 참고로 활용하십시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종료 멘트 들리면 자 멈추고 키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앉아자 화이팅.